네, 반드시 필 먹을식, 반드시 수익을 낸다. 돌아온 필식 주식명과 MTNW 김도영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필식! 네, 필식. 오늘 양시장은 좀 단기 급등에 대한 피로도를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유가 급등이나 미증시도 어느 정도 부담은 되고 있고요. 그런데 시장의 바닥인지 아니면 아직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지 이 부분이 궁금한데 아마 위원님께서는 오늘도 비중을 늘려보자라는 쪽으로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종목으로 넘어가 보면 어제 AS 받았던 종목 LX 세미콘, 공략주로는 LNF 말씀해 주셨는데 둘다 수익 꽤 괜찮게 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장 전략과 함께 종목 AS 받아보겠습니다. 필식의 300초 전략 시작해 주시죠. 네, 시장이 아직까지는 계속 좀 우리한테 악재라고 표현되고 있는 환율의 변동성 그리고 유가의 변동성이라는 두 마리가 지금 어깨에 짐을 꽉 쥐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부분이 기술적 반등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계속 발생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기술적 반등을 하는 구간에서 다시 한번 고점이 정확하게 막혀줘서 하락 추세로 확정지어서 내려올 때 시장이 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 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앵커님이 제 머릿속에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지금 시장은 계단식 상승, 그러니까 계속 강하게 올라가면 참 좋겠지만 그 부분들을 중간중간에 매물을 소화하면서 가는 형태인데요. 어제도 마찬가지로 직전 고점 부분들의 종목군들이 다시 막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종가상으로 그 부분보단 조금 내려와서 마감되는 흔적들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 때문에 흔들릴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계단식 상승 구간 쪽에서는 주식 비중을 좀 늘리는 부분의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가, 그러니까 시초가 이하 정도 부근에서는 계속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셔도 전혀 불편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자, 첫 번째로 일단 코스피 시장 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보시면 조금 확대를 해서 뜨식 차트를 통해 보겠는데요. 앞에 지난 화요일과 수요일 날, 그러니까 이번 주에서 갭을 띄워서 올라갔죠. 이 부분에 오픈되어 있는, 보여지고 있는 이 갭을 오늘 지금 메꾸기를 하면서 추가적인 하락 부분을 곧바로 내려오려고 공격적인 부분보다는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 이하 정도의 분할 매수는 계속 유지를 하셔도 좋겠고요. 또한 여기도 보시면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보면 뭔가 우리가 외신 쪽 뉴스를 접해보거나 최근에 외국인들 수급까지 다 열어놓고 보면 충분히 지금 오늘 같은 경우 핑계 나왔으니까 유가 부분의 상승, 그 다음에 환율에 대한 부담. 이 부분들이 계속 있으면 빠르게 내려올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단 아니네라는 강한 출발 모습이 있는 겁니다. 이 부분처럼 지금 갭을 메꾸는 과정에서 조금 조금씩 계단식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또한 관련된 유가 민감주가 상당히 많이 잡혀 있는 게 정유라든가 항공주일 것 같은데요. 항공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대신 호흡은 조금 필요할 거예요. 호흡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단기적으로 내가 매매를 투자를 해서 바로바로 들어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수익을 내는 거는 조금 불편한 부분인데요. 하지만 이 부분은 유가 부분은 언제까지 고공행진할 수 없다라는 걸 감안해 봤을 때는 매수 타이밍을 분명하게 지금 내가 중기적인 호흡, 그러니까 큰 호흡을 가져가는 분들에게는 매수 타이밍을 유가 민감주, 은봉은 매수 기회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속에서요, 표시코 포착기 쪽 지금 몇몇 종목군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AS 하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바로 리노공업인데요. 이유 중에 하나는 리노공업이 거래량이 지금 짱짱하게 수반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과 함께 현재까지 보시면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관련 업종이 지금 이미 다른 종목군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기준점에서 19만 1000원을 안착을 지금 해야지만 빠르게 좀 매물대를 소화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이 오늘 기준에서 우리가 종목을 조금 교체하는 입장이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19만 1000원이 만약 부근에서 저항이 걸린다면 또는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는 모습에 18만 5천원대 부근이라면 흔들릴 건 없습니다. 여기서 굳이 손절까지 잡으면서 대응하실 필요는 없겠고요. 19만 1000원이 저항대가 걸린다면 팔고 가자라는 부분 한 번쯤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수익을 좀 챙겨서 종목을 교체해 보도록 할 건데요. 이 부분에 놓고 보니까 오늘 보시면 코스피 쪽에서는
현대중공업이라든가 메리츠금융지주가 좀 긍정적으로 계속 포착이 되면서 나오는 부분이겠고요. 또한 코스닥 쪽에서는 오늘은 좀 쉬어가네요. 그만큼 지금 테마성 쪽으로만 단기 자금들이 좀 쏠려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합성 쪽에서도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테마성들이 좀 잡혀가고 있죠. 이 부분 속에서 그래도 전일 같은 경우와 전전일 쪽에 포착되고 있는 종목, 지금 은봉에 대한 하락 부분은 매수기다라고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는 오늘의 포착 종목은 삼성 전기로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바로 MLCC 업황 개선 부분이겠죠. 이 부분이 이제 좀 정상적이라고 한다라면 6월부터 좀 흐름을 보겠다라는 레포트들이 많이 나와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가라는 게 미리 좀 반영돼서 움직이는 우리나라의 특성이다라는 부분을 좀 놓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최근 들어와서 반도체 기판 쪽에 대한 매출비 등 확대 부분을 올해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얘기들이 계속 많습니다. 그 부분과 함께 현재 기본적인 캔들, 외바닥 이후에 기본적인 캔들이 거래량과 함께 완성이 되었고 눌림목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부분에서는 우리가 장기적인 매매도 가능하고 수익도 가능한 수익을 챙겨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삼성전기를 편입을 하도록 하겠고요. 이 부분 속에서 역시나 손절라인. 자, 필시기 하면 갭이라는 단어가 꼭 생각나실 것 같습니다. 이제는 네, 귀딱지가 붙으셨을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갭이 밑에 부분에서 짱짱하게 버텨주고 있다는 것을 긍정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라인은 두 번째 숨어있는 갭을 활용해서 15만 3천 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조금 여유 있게 시초가 이하에서 분할 매수하는 게 좋겠다 말씀해 주셨고 필식 포착주로는 꽤 많은 곳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가고 있는 종목이죠. 삼성전기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명과 MTNW 김도영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화이팅입니다.